저희 바뀐 스튜디오에 감동하고 계신 우리 KB증권의 김효진 연구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KB증권의 김효진입니다. 네. 어떻게 바뀐 스튜디오에서 첫 번째로 나오게 돼서 영광이에요. 아, 그래요? 첫 번째 게스트입니다.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아, 조금 더 신경 쓰고 올 걸. 네. 아, 저 떡 좀 드려. 아, 예, 떡 이따 가지고 갈게요. 네. 아,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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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 스튜디오는 바뀌었지만 우리 김효진 연구위원님의 네. 꼼꼼한 차트와 거기에 대한 설명은 바뀌시면 네. 안 됩니다. 네. 네.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디부터 가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지난 이제 금요일에 금요일부터 시작됐던 잭슨홀 이야기를 네. 이미 이제 언론 보도에도 많이 나왔지만 좀 네.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오늘은 좀 차분히 드려볼까 그래요? 하고요. 제가 아까 뭐 농담으로 막 웃으면서 시작했는데 사실 이번 잭슨홀 회의가 뭐 이렇게 중요한 이벤트는 아닐 거야. 별말 안 할 수도 있어. 이렇게 다 앞에 시황은 나갔지만 사실은 저러다가 폭탄을 터뜨리면 어떡하지라고 네. 걱정하신 분은 저만은 아닐 것 같아요. 예, 지난주에 뭐 자산 가격들도 약간 관망세 플러스 약간의 매도에 더 예. 가까웠었으니까 이 이벤트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뭐 제가 평가하긴 그렇지만 되게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네. 치우침이 없이 저도 이제 안 되는 영어지만 그걸 이제 라이브로 보면서 이렇게 네. 필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도 보면서 그런 느낌을 가장 많이 받았거든요. 치우침이 없이 되게 딱 중앙에 있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면 사실은 자기 포지션에 따라서 좋게 해석할 수도 있고 나쁘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게 뭐가 바뀌는 것과 되게 더 말이 많을 것 같은데 나쁘게 이야기하면은 뭔가 되게 그래서 뭐가 되게 분명해진 게 있습니까? 그럼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되게 중앙은행이니까요. 딱 네. 중앙에 이렇게 딱 버티고 있기를 다 원하잖아요. 근데 그런 연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고 이거는 뭐 저 개인적인 느낌도 있지만 그 인도의 중앙은행 총재를 하셨던 라구람 라잔이라는 분이 있어요. 라구람. 네. 네. 책도 되게 많이 쓰셔서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분도 비슷한 평가하셨더라고요. 되게 균형 잡힌 연설을 해서 네. 뭐 되게 뭐 자기는 좋게 봤다 이제 이런 네. 식으로 평가를 하시는데 아마 좀 비슷하게 저랑 느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길래 시장도 이렇게 나스닥 같은 경우에 급반등을 하고 이렇게 네. 좀 평화롭게 마무리가 됐냐? 두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일시적인 물가 변동에 중앙은행이 대응하는 것은 네. 득보다 실이 더 크다가 첫 번째, 두 번째는 테이퍼링은 연내 시행을 하긴 할 텐데 테이퍼링을 내년에 어느 시점에서 종료할 거잖아요. 예. 종료한다고 해서 막바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금리 인상은 또 다른 어나더 레벨의 이야기이다. 그러니까요. 라는 두 가지였습니다. 근데 이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실 수도 있는데 최근에 특히 몇 달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FOMC만 끝나면 더 이렇게 고구마 먹은 느낌인 것 같은 게 어쩔 수 없이 추상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언제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여지를 줄 수가 없으니까 FOMC들을 들으면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저렇게 한 시간 동안 기자회견을 빙빙빙빙 돌려서 하기에 저 사람도 힘들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좀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되게 이게 딱딱딱 숫자도 집어서 우리는 이런 이유 때문에 뭐 물가 일시적이라고 생각하고 올해 안에 테이퍼링 하긴 할 거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도 시장이 일단 굉장히 그 환호라고까지 할 수 없지만 굉장히 긍정적으로 표출됐다는 건 테이퍼링 연내 실시의 기정사실화에 네. 면역이 생겼다라는 측면도 있겠죠. 이제 지난 7월 FOMC 의사록이 한 2주 정도 전에 공개가 됐었는데 그때는 이런 식으로만 나왔거든요. 뭐 다수의 위원이 연내 테이퍼링을 좀 하자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 근데 이게 영어가 뭐 다수가 그럼 몇 명인 건지 그리고 연준도 위원들도 중요하지만 의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파월도 같은 생각인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불확실했었는데 예. 이번에 정확하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대다수 나의 동료 연준 위원들이 테이퍼링을 연내 한다고 생각했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렇게 하면서 되게 더 한 단계씩 더 분명하게 이야기해준 이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장이 이렇게 팍 튀어오르는 거를 보면서 일단은
이 잭슨홀 회의에 대해서 무사히 마무리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사람들이 걱정을 반은 했던 것 같고 네. 절반은 그래 이제 9월이고 10월이고 11월이고 그건 알겠는데 연내에 하는 거로 딱 이렇게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고 네. 그리고 오히려. 이제 다음에 투자 전략을 짜면 되겠구나 이제 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고 네.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최근에는 특히 테이퍼링을 사실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뭐 9월이냐 10월이냐 11월이냐 11월이냐에 잘 모르겠으니까 전략을 짜기가 힘드니까 이제 이랬던 거지 이제 몰랐던 건데 네. 더 좀 우려됐던 거는 이게 테이퍼링도 되게 성급하게 하고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게 스트레이트로 가면 어떡하지? 라는 걸 사실은 투자자분들은 제일 싫어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이퍼링이야 유동성을 100 푸는 걸 뭐 90, 80 이렇게 줄여가는 거니까 네. 그냥 어느 정도 감내할 만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 이게 금리 인상은 이제 본격적으로 좀 긴축을 하는 거 아니야? 유동성이 정말로 조여지는 게 아니야라는 걱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했던 게 저는 최근에는 테이퍼링보다는 내년에 이러다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네, 라는 게 걱정이 더 포커스였던 것 같은데 여기에 딱 선을 그어준 거가 그러니까요. 시장에서 가장 좀 안도한 포인트가 아니었나 제롬 파월이 굉장히 4년 동안에 굉장히 노련해진 것 같아요. 예, 이번에 뭐 Q&A 넣고 이렇게 자기가 준비한 내용 이제 연설을 하는 거지만 저도 이렇게 이번 회의 되게 클리어하게 느껴졌다. 그러니까요. 이번에 얘기들은 이제 그런 생각들이 이제 그러니까 들었습니다. 사실은 자기도 7월 달에 연내 테이퍼링 하는 쪽이었다라는 얘기가 사실 전혀 예상 밖의 얘기였는데도 그 얘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해버린 거 아니에요? 예. 네? 연내라면 뭐 언제 뭐 이제 뭐 9월이고 지금 이제 11월이나 12월이에요? 네, 뭐 11월, 12월 정도에 시작할 거다. 네. 사람들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이제 정프로님 이야기하신 대로 몇 달 안 남아서 만약에 우리가 한 4월이면은 그럼 7월이라는 거야, 뭐 11월이라는 거기에 따라서 전략이 되게 다른데 이제 해봤자 뭐 한 달, 두 달. 이제 별로 옵션들이 없잖아요. 당장 9월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당장 9월 가능성은 뭐 일부 위원들도 매파라고 네. 분류되는 위원들도 10월에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네. 하니까 네. 사람들은 한 11월 정도. 9월에 의사 결정을 해서 9월부터 오늘 발표하면서 오늘부터 합니다. 안 하지. 그러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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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11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11월로 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했던. 예, 그래서 이제 다 그런. 반응. 예상했던 대로구나. 네. 그리고 뭔가 연준도 그렇고 이렇게 의견들이 막 흩어지는 것들은 투자자들은 사실 좋아하진 않거든요. 네. 그러면 어디로 이제 중앙은행이 다음에 튈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게 얘기가 좀 많이 모아졌구나라는 걸 아는 것도 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안도감을 느낄 만한 포인트가 아니었나 네. 이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아까 뭐 두 줄로 요약하자면 이 선제적으로 뭔가 성급히 대응하는 거는 득보다 실이 더 많습니다. 많다라고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되게 당연한 말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치 섣불리 움직이면 득보다 실이 크겠지. 근데 제 기억에는 한 테이퍼링 논의가 막 지속되었던 한 지난해 말부터는 이렇게 뭐 득, 실 이렇게 딱 확연한 표현은 사실은 없었어요. 네. 뭐 어느 정도 봐서 완만하게 되면 점진적으로 하겠다. 이제 이런 식의 맨날 이야기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는 그건 득보다 실이 더 크기 때문에 네.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해서 저는 조금 예, 안도감 많이 느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러면 포인트들이 몇 개 있는데 조금 더 이어서 네, 이야기 네, 드릴게요. 네. 이번에 조금 저도 새로 듣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준 의장, 파월 의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되게 초유의 사태이다 보니 통화 정책이 되게 위기에 놓여 있다. 뭐 여러 가지 챌린지에 직면해 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옛날의 사례에서 여러 가지 레슨을 찾을 수가 있다.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1950년대 이야기를 해요. 예. 근데 사실 저도 1950년대 통화 정책이 어땠는지는 잘 모르거든요. 저도 모르죠. 태어나기도 전인데.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로 네. 막 하던 때가 아니어서 이제 책 찾아보고 책에서 그때 당시가 어땠는지 이제 이런 식으로 네.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좀 시간을 들여서 찾아보니 1950년대 통화 정책에 대해서 실기였다, 좀 잘못했다라는 평가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훈이라기보다는 반면교사 네.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이때 자료들을 찾아봤더니 물가가 1 오르면 기준금리를 1 올렸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이렇게 물가가 좀 완만하게 오르면 그냥 좀 기준금리를 둘 수도 있는 거고 막 성급히 오르면 기준금리를 올렸다가 좀 추이를 지켜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너무 이제 1대1로 대응을 한 게 문제였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다가
또 낮아지면 내렸다가 너무 그러면은 이제 경제 주체들이 돈을 빌린 사람도 있고 기업 경영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는데 대중 잡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준금리는 그때 상황을 보고서는 인상이든 인하든 하는 거지만 효과는 나중에 나오니까 사실 이렇게 계속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나오는 지표를 보고 정책 결정을 하면 계속 엇박자인 거거든요. 효과가 나올 때쯤에는 오히려 경제가 꺼져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1950년대에 대해서는 좀 좋지 않았다라는 평가들이 많은데 이때 이야기를 파울 의장이 살짝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할 거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성급히 안 할 거고 1950년대의 그런 실기 물가가 쫙 올라서 거기에 깜짝 놀라서 기준금리를 좀 급하게 올리는 그런 우리 실패 사례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고 요 부분들은 사실은 제가 다른 신문 기사들에서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내년에 금리 인상 이야기를 우리가 또 아주 오랫동안 하게 되겠죠. 올해 테이퍼링 갖고 1년 내내 지지고 볶고 했던 것처럼 내년에도 금리 인상을 한 해만에 이야기를 할 텐데 아마 금리 인상이 막 당겨오는 것처럼 시장에서 또 위기가 고조될 때가 또 생길 거 아니에요. 그때는 아 그래 1950년대 뭔가 잘못했다던데 연준은 그런 그러한 실패 사례들을 알고 있다던데 라는 걸 한 번 정도 떠올리시면은 아주 극심한 공포에서는 우리 같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한 뭐 25분 이렇게 연설을 하면은 어떤 식으로 배분이 돼 있었냐면 한 17분, 18분은 물가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물가는 이미 이제 올라 있고 고용은 저기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고용도 이야기를 하고 물가도 이야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상당한 시간을 물가에 할애를 했습니다. 근데 이 다섯 가지를 들어서 우리 연준은 물가가 일시적, 최근에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일시적입니다라는 거를 굉장히 조목조목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섯 개가 뭐냐면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광범위하게 물가가 오르지 않았다. 두 번째는 최근에 급등한 품목들은 있는데 가격 상승세가 완화되었다. 세 번째는 최근에 임금 오른다고 이야기들은 있지만 우리가 이런저런 지표들로 보니 물가 상승세보다 그렇게 많이 오른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 네 번째는 장기 물가에 대한 기대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물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가격을 막 올리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지표로 봤더니 2% 초반에서 잘 머물러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지난 25년 동안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물가가 다 하향 안정됐는데 팬데믹 이후에 이게 갑자기 바뀌었다고 볼 수 없을까? 볼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럴 것 같지 않다. 이 다섯 개예요. 제가 쭈르륵 이야기 드렸는데 몇 개는 차트를 보면서 좀 들으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차트를 같이 봐주시면 제가 맨 처음에 연준이 이야기했던 게 광범위한 물가의 상승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선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저게 까만색 선, 그러니까 노란색 선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소비자 물가입니다. 뭐 5% 넘었습니다. 5. 몇 프로입니다. 이 소비자 물가 저 끝에 꼬리가 아주 삐죽 올라가 있는 게 보실 겁니다. 저 남색 선은 뭐냐면 제가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하는 게 매끄러울지 몰라서 일부러 영어로 좀 남겨놨는데 만약에 품목이 100개가 있으면 중고차처럼 한두 개가 너무 튀잖아요. 그래서 급등한 거랑 급락한 거를 잘라내고 가운데 거만 추려서 물가를 매긴 거예요. 그게 이제 트림드 민이군요. 네. 우리 최저도 그렇게 하지 않나요? 네, 가장 높게. 최저점, 최고점 빼고 그거를 하죠. 빼고 나머지를 평균해서 매달을 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물가도 너무 소수의 품목들이 전체를 웩더독하지 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이런 거를 하는데 최근에 저 꼬리를 한번 비교를 해봐주시면 이 앞에서부터 한번 눈으로 한번 쭉 보실까요? 이게 대부분 좀 거의 비슷하게 가요. 네. 다르게 가는 시기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위아래의 아웃라이어들을 잘라놔도 이 트림드 민 인플레이션이라는 것과 그냥 우리가 보는 인플레이션하고는 같이 갑니다. 그런데 꼬리를 보시면 지금은 이거 갭은 역사상 최대인 것 같죠. 네, 역사상 최대로 벌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게 물가가 광범위하게 오른다고 볼 수 있냐. 우린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지표를 이야기를 해줬고요.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처음 이런 지표를 저도 사실은 매달 보지는 않는 지표예요. 굉장히 구석에 있지만 중요한 지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건데 요거를 찝어서 이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중고차 이런 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중고차 가격이 신차보다 더 비싸다는 걸 진짜 내 아는 패친이 그 썼는데 진짜로.
근데 인도 때문에 그걸 사는 네. 건가요? 빨리 받으려고. 네. 아, 그래요? 진짜 비싸대요? 아니, 진짜로. 저 모 방송국 특파원이 페북에 올린 걸 제가 보고 실감이 났는데. 네. 예를 들면 200불, 그 조그만 차 200불이라 하와이 기준으로 200불이라 가지고 렌트를 왜 이렇게 비싸고 갔는데 갔더니 없다. 지금 하려면 700불이다. 이런 식. 그래도 해야만 하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렌트카를 해서 파는 게 네, 그 낫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네네. 그 지인분 좀 기다렸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날 발표됐던 빠졌어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중에서 네. 중고차 가격 지수가 되게 오랜만에 전월비 되게 조금이지만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금요일날 이런 지표 나왔던 것도 제가 볼 때는 이 잭슨홀 연설뿐만 아니라 녹아져 있었던 것 같아요. 물가가 이젠 조금 정말로 피크아웃 하나봐. 그리고 연준에서 계속 일시적이라고 했는데 아니면 어떡하지를 걱정했었는데 네. 중고차 봐봐. 아 저게 그렇게 계속 하늘로 치솟는 건 없구나 역시 네, 시간이 지나면 빠지는구나 람을 아마 느끼시지 않았을까 네. 싶습니다. 첫 번째는 광범위한 좀 생소한 트림드 민 인플레이션을 이제 보여드렸고요. 네. 두 번째 차트를 봐주시면은 사실 연준은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이다 보니 네. 뭐 기자회견 질문에서는 뭐 미국 뭐 신흥국의 이야기도 물어보고 이제 다른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사실 미국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좀 이례적으로 글로벌 물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일본, 캐나다, 독일, 스위스의 한 25년 정도치의 물가 상승률입니다. 보시면 되게 아, 저런 걸 보고 그냥 아, 잘 하향 안정되고 있고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제가 2%에다가 좀 빨간 선을 그어놨는데 네. 한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그리고 이 캐나다를 제외한다면 이 98년도 이후에 2%를 넘은 지점은 거의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여기에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로 제기됩니다만 잭슨홀 연설에서 파월 의장이 이야기했던 거는 인구 구조의 변화와 기술 발전. 사실은 많은 전략하시는 분들, 이코노미스트들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이에요. 예. 근데 연준은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얘기를 많이 하진 않았었던 것 같은데 예, 기술의 발전이나 인구 구조의 변화 때문에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 물가도 한 25년 정도 저렇게 하향 안정됐다. 그런데 팬데믹이 일어났다고 해서 저게 되게 바뀌어 갑자기 올라갈 거라고 보기에는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없다. 네. 이제 라는 다른 국가의 사례도 이야기했다. 네. 네, 라는 거를 또 하나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그림 될 것 같은데 3페이지의 그림을 봐주시면은 저는 물가를 또 이렇게는 안 그려봤는데 좀 재밌더라고요. 제가 그런 그림은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소비를 두 가지로 서비스랑 물가, 상품으로 예. 나누면 서비스 소비는 여전히 부진한데 상품 소비가 정말로 폭발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20%가 갑자기 급증을 했습니다. 뭐 이런 거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보시는 것처럼 3페이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노란색 선이 상품 물가예요. 남색 선은 서비스 물가입니다. 그냥 지수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으로 그냥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저 그림에서 뭐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원래 뭐 GDP가 됐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됐건 그냥 지수 그러니까 어떤 시점을 100으로 잡고 그냥 쭉 그려놓은 그림은 저 남색 선처럼 나오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씩은 경제도 규모가 커지고 물가도 조금씩은 오르니까요. 그런데 이 노란색 선 상품 물가를 보시면은 네. 한 90년 이후부터는 상승을 거의 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 아 진짜 물건값이 서비스 가격은 비싸지는데 물건값이 진짜 싸졌어. 옛날에 비해서 품질도 좋고 되게 싸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그냥 느낌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아.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네. 이게 중국 등장부터 그런가? 그런 영향들도 그것도 있고 아마존도 있고 뭐 글로벌 네. 밸류체인 확대도 있고요. 네. 되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죠. 그래서 요 선으로 보시면은 감이 안 오실까 봐 계산을 좀 해보니 네. 2000년 이후에 서비스 물가가 70% 상승했어요. 그런데 상품 물가 상승률은 12%입니다. 5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네. 6분의 1 정도 되네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 차트를 왜 보여드리냐면
최근에 물가를 끌어올렸던 건 상품 물가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파월 회장이 생각은 이런 거죠. 한 30년 동안 상품 물가가 자기가 볼 땐 거의 정체에 가까운데 요거 네. 요만큼 올랐다고 해서 이게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게 맞냐. 네. 앞에서 글로벌 다른 국가들의 물가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상품 물가도 지금은 굉장히 병목 현상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부담은 맞다. 그런데 이게 내년, 내후년 우리가 굉장히 빨리 금리를 올려야 될 만큼 그렇게 계속 올라갈 거냐?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차트들이 몇 개 더 있기는 그 연준 그 연설에서는 보여주긴 했었는데 네. 이런 것들을 좀 저도 길게 이렇게 지수 그냥 막 가공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그려서 보니까 되게 이런 표현 좀 너무 개인적인데 안심이 된달까요? 저도 이제 물가에 대해서 저는 판단을 해드려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뭐 내려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긴장하셔야 됩니다. 인플레는 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든지 아니면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 것 같지만 이거는 저는 연준의 표현대로 일시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일시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맞나? 진짠가? 걱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쭉 연준 의장 이야기하는 걸 들으니 그래 일시적일 것 같아라는 약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네. 네, 이런 것들을 보니 물가에 대해서 제가 이런저런 좀 생소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아 그래 뭐 테이퍼링은 오래 한다고 쳐도 이게 테이퍼링 마무리하고 금리 인상 막바로 가고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스피디하게 가지는 않겠구나. 그러니까. 예.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게 뭐 그런 건 다 알고 있지 않았나요라고 하실지도 모르지만 최근에 주식을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환율도 그렇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의 연준도 그렇고 미국의 재무부라든지 혹은 그 주변에 어떤 영향력 있는 인사들의 이 미국의 통화 정책이나 이 금융 정책에 대한 코멘트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네. 아 굉장히 그 성숙돼 있다라는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그 잭슨 홀 미팅 이후에 래리 서머스가 이제 블룸버그하고 인터뷰하는 걸 월스트리트 위크했는가 뭐 그런 프로가 있는데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잘했다. 아, 그렇게 한 단계 이렇게 예고를 하고 하는 거는 자기가 계속 주문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도 이제 뭐 인플레에 대한 우려 같은 걸 얘기하는 걸 봤는데 어쨌든 그 지난 봄 여름 초이까지 와 이거 사상 초유의 인플레이션이 오고 막 이런 논의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시종 일관 제롬 파월은 일시적입니다라고 계속 얘기해 왔고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가 누굴 믿어야 되냐? 아니, 연준의 의사 결정자들이 훨씬 더 차별적인 데이터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자꾸 뭐 우리 사고방식으로 아 저거 막 자기의 뭐 연임을 위해서 막 뭘 치고 막 복선을 치고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그냥 믿어줘라. 근데 사실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뭐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대표적인 게 뭐 몇몇 상품에 아주 특이한 그 상승세가 CPI에 영향을 미쳤던 거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합리적인 분석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극적으로 나왔던 거에 대해서는 한번 좀 생각해 볼 나름인 네.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아까 트림드 민 인플레이션 뭐 이런 이야기도 드렸지만 이 연설을 쭉 보면은 뭐 애틀랜타 연준에서 트래킹하는 임금, 그러니까 각 지역 연준에서도 네. 데이터들을 되게 많이 만드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뭐 고용이 몇 명이에요. 물가가 네네. 얼마예요가 아니라 우리는 그런 숫자도 보지만 이 연준에서 만든 자체적으로 계산한 이 지표, 자체적으로 서베이한 이거.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이거 되게 연구를 네. 하고 있다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뿜뿜했던 그래. 그런 회의였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지금 자산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네. 그럼 그게 이제 곧 물가로 반영, 그러니까 그 많은 올라간 자산 분이 사람들이 막 쓰거나 이런데 막 저기 반영이 돼갖고 그때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물가 올라가고 이런 건 없습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써 사실 물가를 이렇게 쭉 보면은 사람들이 써서 물가가 막 우리가 막 아 이렇게 오르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쓰는 만큼 이제 싼 물건들을 공급해주는 국가나 이제 기업
계속 생겨나고. 예. 그래서 이제 최저가 이러면서 이렇게 네. 그런 쪽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건 어렵고 사실은 우리가 경험했던 가장 가까운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도 2000년대 중반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결국은 뭐 부동산도 좋았고 주식도 좋았고 다 좋았고 그게 저변에 깔려 있었지만 이제 원자재가 활용 정점처럼 160불을 딱 유가가 가니까 그때 정말로 폭발적으로 일어났었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경제가 굉장히 핫한 것만으로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추세적인 인플레이션 시대 요거는 좀 쉽진 않을 것 같고 여기에다가 원자재 뭐 유가 구리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야 가능할 것 같고 지금하고 올해 초 김프로님 올해 초 이야기하셨지만 약간 공포감이 다른 게 그때는 뭐 구리 가격 차트가 막 이렇게 올라가고 그렇죠. 유가도 막 올라가니까 네, 그 진짜 상품이죠. 시작됐나 보다. 예, 뭐, 이, 뭐, 제로에서 60불 가니까 이러다 뭐 120불 못 갈 거 있어? 예,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네네네. 지금은 오히려 유가는, 야, 유가가 진짜 잘 못 오르네? 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안정돼 있어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 뭐 주가가 올라서 소비가 폭발했으면 벌써 폭발해야 됐겠죠? 12년 동안 소비 올랐는데. 소비 뭐 작년에 이미 보조금으로 폭발해가지고. 그런데 미국의 주가 올라도 개인들은 펜션의 형태로 대원받기 때문에 네? 리타이어하여서 펜션의 형태로 받는다고 그러면 어 펜션의 형태로 받을 때 자기가 기대 여명이 얼마냐. 예전에는 20년이었던 게 지금 40년이 됐거든. 그걸 쪼개 써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산 가격의 상승이 소비로 이어지지 않아. 그래요? 그럼. 어,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잭슨홀이 나름 무사히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근데 올해 안에 테이퍼링을 할 거라는 건 변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막 환희에 찬 분위기가 계속 갈지는 저는 약간 세모로 보고요. 왜냐하면 늦춰진 건 아니니까. 그렇죠. 늦춰진 걸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어 되게 잘 마무리된 것 같아라고 했지만 올해 안에 하는 건 차이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 이제 미국 고용을 좀 덜 중요하게 보고 싶지만 한두 달은 더 열심히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하거든요. 네. 어, 금융시장 지난달에 94만 명 나와서 완전 서프라이즈가 나왔었는데 이제 이번 달에도 한 80만 명은 나올 것이다가 월가 컨센서스예요. 그리고 8월하고 9월은 저희 지난달 고용할 때 그 교직원분들 채용 때문에 고용 되게 잘 나왔다 네네네. 이런 얘기도 드렸는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서비스 업적 고용은 그렇게 폭발적이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데이터를 봐도 8월 9월에는 학교 오픈이 아예 정식적으로 늦춰지지 않는다면 선생님들은 학교에 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채용 때문에 숫자는 나쁘지 않을 거다. 좋을 이제 거다. 9월부터 이제 보조금 안 주니까. 네. 네. 그래서 좋아하시겠죠.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만약에 변수는 학교가 여기서 이제 다시 원격 수업 해야 된다라고 하면 교직원 고용분들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되게 열심히 보는데 네. 일부 주에서 학교 개강한 데서 한국이랑 똑같더라고요. 확진자가 나와서 일시적으로 폐쇄되거나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거나 이제 그런 경우는 있지만 뭐 뉴욕이고 뭐고 학생 수가 많은 곳들은 그냥 마스크를 쓰냐 마냐를 논의하고 있는 걸로 봐서 학교 그래. 오픈을 미루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고용 지표까지 좀 확인을 하시면서 나가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야, 역시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또 가장 안정적인 우리 김효진 연구위원님과 함께하니까 네. 훨씬 더 우리 스튜디오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아, 전원 다 황달 걸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다 황달 걸린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좀 따뜻한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네, 따뜻한 분위기예요, 여러분. 유튜브 네. 보고 있는데 온화한 분위기. 특히 게스트석은 굉장히 굉장히 개선이 됐네요. 화려한 조명이 네. 우리 게스트를 감쌉니다, 네. 지금. 네. 자, 함께해 주신 KB증권의 김효진 연구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권순우 기자 만나러 가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 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서머 여름 특가 반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